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는 이런 월세 가속화 현상의 한 대안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TN이 마련한 특별 기획, 뉴스테이가 뜬다 그 첫 번째 순서, 김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내 5개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과천. 재건축 2주가 시작되면서 이곳 지역의 전세 물건은 그야말로 동이난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전셋값도 크게 올라 과천 지역의 전셋값은 1년 전에 비해 6.6%나 크게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탓에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나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5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전세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거비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세를 살고 싶은데 전세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월세화 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전세를 거주하다가 월세로 주거이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도 점차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 아파트 수준의 새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임대료의 큰 변동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육아, 청소, 교육 등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존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이런 장점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한 인천도와 뉴스테이 청약 경쟁률은 5.5:1, 위례의 경우 10: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정부가 택지 지원은 물론 자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입장에서는 현재는 단순 시공 단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기획이라든지 임대 관리 등으로 업역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뉴스테이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신혼부부 특가와 같이 입지와 수요를 고려한 특가형 뉴스테이가 도입되는 등 모두 15,000여 가구의 뉴스테이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전세난 속에서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